캠퍼스로 가는 길.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I keep my eyes wide open all the time. I keep the end out for the time of mine. Because you're mine, I want to lie.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를 걸을 전 조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요. 요즘 뭔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한 해가 끝나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저 이제 새내기 끝나기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뭔가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1학년이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캠퍼스로 가는 길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단풍 물든 학교도 볼 수 있어서요. 여러분도 내년엔 꼭 학교에서 단풍 구경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화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시간을 몽땅 훔쳐버릴 재밌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무슨 영화인지 노래 듣고 와서 알아볼까요? 더 보이즈의 더 스틸러. 게시판. 오늘 캠퍼스 게시판에선 벌써 100만 관객을 돌파한 코미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화는 이재훈, 신혜선, 조우진 주연의 도굴입니다. 지난 11월 4일 개봉 후 현재까지 100만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범죄 오락 영화 도굴.
생각보다 재밌다는 반응이 후기란에 가득한데요. 배우들의 연기력은 물론 적재적소에 터지는 웃음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영화라고 합니다. 특히 여태껏 제대로 다룬 적 없었던 도굴꾼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잘 풀어냈다는 점이 관람 포인트인데요. 이 도굴꾼들이 극중 강남 한복판 선릉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는 장면은 박정배 감독이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대형 세트장을 짓고 엄청난 양의 흙을 부어 촬영했다고 해요. 그러니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리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 영화 엄청 기대되는데요. 얼른 보러 가야겠어요. 이름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 역의 이재훈, 자칭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인 고분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 역의 조우진, 그리고 전설의 삽질달인 삽다리 역을 맡은 이모니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굴꾼 세색에 그들의 재능을 알아본 엘리트 큐레이터가 접근하는데요. 바로 신혜선이 맡은 역할 윤실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우리 곁에 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하는 곳, 강남의 선릉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작전을 펼치던 도중 아지트의 형사가 들이닥칠 위험이 있자 그 상황을 모면하려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이 영화의 웃음 유발 장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 과제랑 공연이랑 너무 바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영화 보면서 웃고 싶어지네요. 그럼 영화 속 노래방 그 장면의 노래 시크릿의 별빛 달빛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좋아, 좋아, 좋아. 네 모든 게 좋아, 좋아, 좋아. 네
꽃갈피 속 이야기. 그대가 들려준 흔한 주변의 얘기가 내 마음 편안하게 해. 괜시리 부담스런 지난 하루 기억들 웃음 속에 사라져가네. 네,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속 가사 한마디 읽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극중 윤 실장과 강동구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와인을 마시던 도중 동구는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죠. 가사가 정말 달달한 것 같네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리 흔한 얘기라도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그게 누가 됐든 호감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일종의 비타민과도 같달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을 위한 이 캠퍼스로 가는 길은 혹시 비타민 같은 존재인가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캠퍼스로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화 도굴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예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니까요. 한 번쯤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곡으로 극중 등장한 곡이죠.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로 가는 길 지금까지 제작 양채은, 기술 진재영, 그리고 함께 안전 조수아였습니다. 말 없이